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yeah. 빠하,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2016년식 아이언 T-Max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포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성남에서 포항까지 대략 340km를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T-Max 유저들 사이에서는 2017년식의 DX와 그리고 2016년식의 아이언 T-Max 사이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합니다. 17년식의 TCS와 그리고 메인 스탠드의 센터락 그리고 전동 스크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옵션들을 포기를 하고 디자인적으로 이쁜 16년식 T-Max를 선택하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병렬이 2통 530cc의 이 엔진은 보 68mm, 스트로크 73mm의 전형적인 토크 강조형 엔진입니다. 보통 토크 강조형 엔진들은 엔진 회전이 무겁고 진동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45.8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52.3Nm입니다. 생각보다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리뷰 차량인 C650 스포츠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스펙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기에는 얼마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 기침 한 번에 시속 100km까지 금방 가속되는 그런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감히 스쿠터계의 최종형이라고 할 정도로 T-Max 같은 경우에는 운동 설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이 돌입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모노쇼크의 스윙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스쿠터의 단점인 무게 중심, 무게 밸런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엔진을 차체 중심으로 끌어당겼고, 그리고 스프링 하질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윙암 방식을 채택을 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레이싱 머신에서 채택한 드라이 선프 방식의 윤활 방식을 채용해서 엔진의 높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노면에 가깝게, 땅바닥에 가깝게 엔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 중심이 내려가 있는 작정하고 만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습식 다판 클러치라고 불리는 이 클러치 방식이 T-Max만의 그런 동력 직결성을 보여주는데, 뭐 이 습식 다판 클러치는 사실 매뉴얼 바이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류의 클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습식 다판 클러치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T-Max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 클러치 칩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단점이 있지만 동력 전달하는 성능만큼은 최고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T-Max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심 몇 가지 주의할 점과 그리고 예방정비 AKA 돈을 들이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스쿠터와는 결이 다른 머신이죠. 그리고 프론트는 순정 스펙상 267mm 앞뒤 같은 사이즈의 디스크 로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큰 대구경 브렘보 디스크 로터하고 브렘보제 레이디얼 마운트 타입의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는 순정인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상당히 괜찮은 제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승해보기 전에는 이제 사실 왜 이런 과분한 그런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구동 특성상 스쿠터는 매뉴얼 바이크와는 다르게 내가 원할 때 동력을 이었다가 차단하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녀석만의 특징이 감속했을 때 동력이 충분히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동력이 차단이 안 되었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감속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지면은 뒤에서 떠밉니다. 충분히 스로틀을 오프를 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감속 시점에서 동력 차단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매뉴얼 바이크와 다르게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스쿠터 특성상 브레이크 성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튜닝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이는 220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1580mm로 이전에 시승했었던 C650 스포츠 모델에 비해서 길이는 길고 그리고 휠베이스는 짧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이나믹한 운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2GO는 800mm인데 이전에 시승했었던 C650 스포츠에 비하면은 한 10mm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은 발작지성이 좀 극악에 가까웠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포지션은 발 뒤꿈치가 한 C60 스포츠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네. 쭉 뻗을 수도 있고 적당히 장거리 주행했을 때 생각보다 꽤 괜찮은 핸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도 레그룸도 꽤 넉넉한 편이에요. 엑스맥스는 진짜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얘는 다리 쭉 뻗고 탈 수도 있고 장거리에 좀 특화된 스쿠터가 아닌가. 그리고 총 중량이 218kg이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되는 무게는 이거보다 굉장히 무거웠어요. 리터급 바이크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5리터의 이 탱크는 이 녀석의 먹성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뛰는 장거리 뭐 300km 이상씩 타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감되는 탱크 용량으로는 연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한 15리터의 용량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뭐 한 18리터 요 정도만 됐더라도 조금 괜찮지 않았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남에서 포항까지 오는데 풀 만땅 주유를 두 번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먹성이라기보다 탱크 용량이 좀 아쉬웠죠. 세 줄 요약을 하자면은 스쿠터의 끝판왕, 유지비는 레이싱 머신급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합리적인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름 탱크 용량이 아쉽다. 요걸로 이제 세 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빠바!